소고 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와, 엘즈업의 나나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지금 배성재 선배님께서 그 녹화 스케줄을 하고 지금 여기 빨리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이를 틈타서 이 코너를 한번 뺏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막 헐레벌떡 선배님 오랜만에 뵙고 싶은 마음에 빨리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문 잠그래. 어, 아직 안 오셨어. 지금 문은 닫아놨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있으니까 참 뭔가 이렇게 모셔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인데. 저 혼자 얼마나 어색하냐고요? 어색하지 않아요, 여기. 저도 꽤 많이 여기서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아주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약간 라이브하는 기분이네. 이렇게 켜놓으니까 저희 딱 라이브하는 느낌이다. 팬분들이랑 라이브. 나나는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죠. 어? 또 지각이시라고요? 한 몇 번 이런 적이 있었나요? 허허. 나나운서 오랜만이야. 안녕. 늦은 시간에 아주 재밌는 댓글에 오히려 좋다고 그런 단독으로 갑시다. 나나의 나른한 텐. 저의 단독으로 뺏어볼까 합니다.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밤에 좀 듣기 좋은 목소리죠? 아,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 진정하세요. 나텐. 재밌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에서 나나의 나른한 밤이라고 사연 받고 이런 거 맞아요. 혼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나른한 텐이라고 하는 센스. 와우신가 보다. 진, 아, 너무 웃기다. 오늘 요즘에 날씨가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해외 일정이 있어서 해외에 다녀왔는데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한국이 엄청 추웠대요. 그때 막 눈이 내리고 저번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국하자마자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어요. 아니, 제 자랑은 아니고. 그래서 요즘 마침 날씨가 좋길래 저는 반팔을 입고 다닌답니다. 좀 무리수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로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 중이에요. 날씨 요정. 제가 날씨 운이 진짜 없는데 최근에 날씨 운이 조금 생겼나 봐요. 진짜 12월이 이렇게 따뜻할 일이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너무 보고 글쎄. 싶습니다. 이렇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군. 오늘 좀 동그랗네요. 허허. 빨리 오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모두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오늘 마라샹궈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오늘 뭐 했냐면 여기 베텐에 올 준비를 하고 왔죠, 오늘. 아주 아주 제 주변에서도 기대가 많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오늘, 아, 오기 전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또 그릭 요거트를 좋아해가지고 과일도 좋아하고
근데 그게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벌집꿀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같이 넣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먹으면서 왔습니다. 끝나고 야식을 먹을까 생각 중, 고민 중. 근데 밤에 먹는 습관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진짜 안 좋대요.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딱 스케줄 끝나면 밤이고 또 배고프니까 자꾸 먹게 되니까 이게 왠지 쳇바퀴 돌듯이 습관이 된 느낌? 아 진짜 댓글 정말 재밌다. 제가 참아 읽을 수가 없네요. 그저께 연희 생일이었어. 맞아요. 연희 언니랑도 여기 같이 나왔었는데 연희 언니 생일 축하를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12시 넘자마자 바로 제가 언니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언니가 권나연 뭐냐 감동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저를 권나연으로 부르는 언니예요. 저의 본명이랍니다. 아, 제로즈, 제로즈. 나연희. 맞아요. 여러분들, 저 혼자 있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저도 매우 매우 이제 슬슬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다 여기 계셔가지고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이걸로 듣고 싶어요. 이걸로 듣는 제 목소리가 좀 늘 신기했어요. 아, 아, 아. 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여보세요. 안 들려요? 네. 아, 꿈이나. 아, 이걸로 블루투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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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와. 우와.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아유. 하고 있었어요. 아, 더 좋아하실 거. 아, 그래. 더 좋아하실 거라고. 우와,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앞 스케줄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마 제가 안 와도 뭐 딱히 크게 우와 근데 예 오브 타고 좋았다 그러잖아요. 꺼지라고 그러고 아니 왜 오자마자 심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아 이게 뭐 와 근데 진짜 예. 또 갸름해 주시고 아, 아 조금 쪘습니다. 어 진짜요? 예, 조금 쪘어요. 우와 대단하시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기왕 오는 거 좀 확 늦었어야 이분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와, 엄청 밟았네. 우와, 오늘 또 더운 날 일찍 오셨다고. 네, 그죠? 맞아요. 아이고, 저도 더 죄송하네. 가시방석. 너무 숨소리가 너무 차 보이세요. 너무 소 네. 소 코끼리 같나요? 재밌다. 모래 묻었을 수도 있는데.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 11월 12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누가 쓴 거야? 뭐? 아, 어쩜. 아,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글씨가 너무 예뻐. 우와, 방금, 그래서, 방금 정색하셨는데. 아니, 글씨가 너무 예뻐서. 어우. 예.
숙보. 벌써 47세 김종국. 동안 비결 공개. 이것 절대 안 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벌써 47세 김종국 동안 비결 공개 이것 절대 안 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 이었습니다. 아, 김종국 씨가 47세인데 몸도 굉장히 좋으시고 얼굴도 데뷔 초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땡큐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서 김종국 씨의 동안 비결을 공개했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 또 꾸준한 운동이 비결이라고 했고 절대 안 하는 이것, 네, 그건 술, 담배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피부 보호 성분을 감소시키고 또 체내 수분을 증발시켜서 피부가 건조해진대요. 그래서 급 노화가 되고 흡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몸속에 뭐 비타민C와 수분을 증발시켜서 탄력도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눈밑살도 처지고 뭐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뭐 당연히 좋겠죠. 혈액순환에 좋고 노폐물도 빼주고. 근데 이제 뭐 실천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운동을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또 내려올 수 있다고 하고 뭐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담배는 안 하고 술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이건 또 동안이나 이런 건 타고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여러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베테너들은 어차피 또 햇볕도 안 쬐고 그러니까 다들 동안이실 것 같긴 해요. 예, 나이에 비해서는.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이고요. 새롭게 2주간 함께할 나나운서, 나나씨가 옵니다. 요즘 우아 활동에 이어서 엘즈업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베테너를 위해 시간 내서 달려오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근황 토크 그리고 대충 결정까지 쭉 함께하겠습니다. 저랑 나나씨가 합을 맞춰서 대충 결정해드릴 선택에 필요한 사연은 여러분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바로 광고 듣고 코너 시작합니다. 우아 노래를 들을지 엘즈업 노래를 들을지 드라마 내게 빠진 세계를 볼지 미미쿠스를 볼지 이러한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못하는 게 없는 육각형 만능캐라서 라디오 단독 게스트도 역시나 잘할 게 분명해서 모셨습니다. 우아 나나씨 어서 오세요. 안녕. 우와, 엘즈업의 나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연기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역시. 아이고, 민망해요. 아주 소름 돋는 연기였는데요. 일진역 욕심 있나요? 네, 모든 역할이든 뭐 해보고 싶은데. 연기 톤 방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무서웠습니다. 이게 나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봉준호 땡토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이고. 그 지난 8월에 엘즈업 만들자마자 연희 씨랑 오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단독 게스트로 예 베텐의 코너지기도 없이 예, 단독으로 나온 건 또 처음이신 것 같아서 맞아요.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네요. 야우. 예 나나 같은 일진한테 맞고 싶다라고 하시는 예 나가주시고요. 너무나. 예 자 오랜만에 나나 씨가 오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네. 찐찐 오오님 자랑스러운 베텐의 나나 파이팅. 베텐의 나나는 뭐죠? 화이팅 화이팅! 베텐의 나나는 좀 저희가 면구스럽네요. 예. 그리고 라이프게이트 1225님 나나는 가족이지.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베텐의 성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도 되나요? 죄송한데요 너무. 마치 베텐이 무슨 키운 것 마냥. 예.
자, 그리고 오마이우아님. 나나는 라이브 방송할 때 엉뚱한 모습으로 팬들을 갸우뚱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즐기는 특이 취향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물음표 밭이 될지 기대되네요. 라이브 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DJ 재질이세요. 그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DJ를 하셔도 될 정도로 워낙 예. 그 진행을 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게스트 해도 되는데. 오셨잖아요. 준비된 DJ. 예. 제가 오늘 또 살짝 늦게 왔습니다. 자, 권88님. 오, 나나 밸런스 게임 좋아하는데 코너가 마침 딱이네요. 대문자 N이랑 상상력 만렙입니다. 아, 대문자 애니인가요? 네, 이분 진짜 나잘알이세요.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밤에 막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상상력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대문자 애니인데 오늘 한번 상상력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대결. 기대해 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올 상반기는 이제 퀸덤 퍼즐 하느라 굉장히 바쁘셨고 맞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퀸덤 퍼즐에서 만들어진 엘지업 활동으로 지금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 네. 일본에서 엘지업 콘서트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콘서트를 해보는 거였는데 네. 또 정말 단독으로 저희 팬분들이랑 저희가 온전히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그 재밌더라고요. 일본 도쿄돔에서 마마 어워즈 무대. 맞습니다. 예, 그거 엄청 큰 무대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건 어떠셨나요? 와, 이게 그냥 솔직히 마냥 즐겼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저 올라가기 직전까지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막 땀이 찰 지경으로. 아, 진짜로? 네. 그 스케일이랑 크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예. 근데 또 막상 서니까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나 가수하기 잘했다라고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몇만 명 모였어요, 거기? 5만 명? 5만 명 와. 분이 계셨고. 예. 와,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런 대관중이 모였을 때 무대에 서는 느낌은 진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짜릿해요. 야.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진짜. 그... 여행도 좀 하셨나요? 그럼 일본 가셨을 때? 여행할 시간은 사실 없는데 이번에 하루 정도가 나가지고 그 하루를 사실 뭐 호텔에서 쉬어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그 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한 10시간 내내 돌아다녔어요. 10시간을요? 네. 와, 뭐 연희 언니랑. 연희 씨랑? 네. 뭐 하셨어요? 연희 언니랑 같이 쇼핑 엄청 다니고 뭐 예. 맛집 찾아다니고 뭐 가서 릴스 찍고 있고 이랬어요. 꽉 채우셨네. 아주 꽉꽉 채워서. 두 분이 다니셨어요? 맞아요. 몇 끼 드셨어요, 나가서? 나가서 뭐 이것저것. 근데 쇼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한 두 끼? 세 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두 끼? 다 드셨네요. 뭐 적게 드신 것처럼 얘기하네요. 세 끼면 다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렇군요. 와. 두 분 다 체력이 좋으시네. 그러니까요. 자. 잘 맞았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파리도 다녀오셨던데. 맞아요. 파리는 왜 다녀오셨어요? 엠카운트다운이 또 파리에서 한번 열렸어가지고 아주 아주 좋은 경험 하고 왔죠. 파리까지 가서. 네. 거기는 며칠 계셨나요? 파리에서 한 4일? 4일? 네. 4일? 길게는 안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축구는 안 보셨죠? 축구요? 예. 아, 못 봤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 이강인 선수가 거기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파리에서는 뭐 구경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그 에펠탑에 꼭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에펠탑 소등 시간이 있어요. 11시 45분이었나? 딱 그 소등 시간이 있는데 예. 저희가 카니발에서 막 싸서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소등이 된 거예요. 너무 소름돋게 한 10초 안에 소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꺼진 에펠탑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 켜져 있는 거 잠깐 보고? 네. 한 2초 봤어요. 2초. 되게 아쉽다. 네.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파리는 그렇게 많이 만끽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거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이렇게 산책 같은 건 못하시고? 산책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많이 바쁘셨구나, 파리에서는. 네, 네. 아, 축구 볼 시간은 아예 없으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제가 다 아쉽네요. 축구 좀 보시고 또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강인 유니폼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다녀온 나라가 있으신가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로 가셨어요? 네. 오. 가가지고 저희 K-콘으로 또 엘전 무대를 와, 했었죠. 와, 그래요? 호날두 경기는 안 보셨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 축구 안 보시네요. 그, 아니요, 아니요. 그 지식은 너무나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그 대단한 선수분도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계속 아쉽다고만 하시는데. 사우디도 갔다 오셨구나. 저도 네. 사우디는 못 가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엘지업 활동. 네. 내년 초에 또 나온다 이런 스포가 살짝 있던데. 그러니까요.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를 또 목표로 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아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우아 활동도 우리 팬분들이 또 엄청 많이 기다려주시는 거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정확하게는. 예, 알겠습니다. 네. LG업만 스포가 살짝 나왔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스페셜 게스트 나나 씨랑 함께 할 건데 베텐 러들이 너무나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나운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둘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7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저희 엘지업 노래가 선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엘지업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이 베텐에 출연 가능한 베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뭐 딕션이 더 좋아지고 이제 복식 호흡까지 하네요. 네, 힘을 이렇게 써야 돼. 마이크 해서. 없어도 되겠는데. 쭉쭉 지금 뻗어나가요. 발성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지금 뭐 너무 좋아요, 발성이. 평소에 결정하는 거는 이제 단번에 딱 결정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제 약간 우유부단하게, 아, 요렇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약간 팔랑귀? 어떻게, 고민하는 편이에요? 사실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먹는 것에 있어서는,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고민이 없어요. 딱 결정하는 거고요. 편이에요? 네, 딱 결정하는 편인데,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결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선택할 때 약간 좀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선택장애가 좀 있다? 맞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랑은 좀 반대네요. 정말요? 예. 먹는 거 있어서 저는 되게 신중하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어머나. 예, 그렇게 하다가, 에이, 다 시켜. 뭐, 이렇게 가는 편이고. 그냥 뭐, 이 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대충 결정하는 편이거든요. 우와, 저희 다 다르겠는데요? 어머나, 벌써. 의외로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리버스 성재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뭐, 이제, 짜장, 짬뽕 이런 거 고를 때는? 아, 그럴 땐 확실하죠. 확실하고. 짬뽕이죠. 아, 뜨아. 이런 거는 뭐. 둘 다 안 마십니다. 둘 다 안 마. 아, 커피 안 마시고. 커피 안 마셔요. 그럼 엘지업 멤버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결정을 단호박으로 제일 잘합니까? 사실 저희 멤버들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저랑 연연이가 잘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편이에요? 네, 살짝 고민이 많은 편?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선택하는 걸 보면서 네. 나나 씨의 성격 또 그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와우. 아주 많네요. 네. 네. 저는 여자이고요. 이번에 친구들과 일본 도쿄로 1박 2일 도깨비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은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에너가 싸진 김에 쇼핑 투어를 할지 맛있는 게 많으니 많은 도시니 맛집 투어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둘 중 어떤 거 위주로 여행을 할까요? 쇼핑 대 맛집. 8270님 거고요. 네, 8270님이 보내신 건데 1박 2일 도깨비 여행. 일본 또 얼마 전에 다녀오셨으니까 그죠? 맞아요. 쇼핑이냐 맛집이냐. 엔화가 좀 싸졌기 때문에 요즘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자분입니다.
베테너들은 뭐 어떤 상상을 해도 모르실 텐데 자 뭘로 가느냐 쇼핑이냐 맛집이냐 결정하셨죠? 네. 네 하나 둘 셋 맛집. 쇼핑. 여기부터 안 맞다니. 왜 이럴까? 일단 서로 맞출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게 딱 보이네요, 그죠? 네. 예, 아까 쇼핑 얘기한 것도 들었고, 그죠? 제가 맛집이라는 건 뻔히 아는데도 서로 맞출 생각이 없다는 게 일단 보였어요. 그죠? 양보가 없네. 네. 네. 오늘 기세 싸움이 일단 느껴졌습니다. 기싸움이 느껴졌어요. 덥다. 예. 표정 열받는다고. 네. 채팅창에 돼지야 맞추라고 하신 분 있고. 자강두천. 안 맞았습니다, 일단. 예. 도쿄 갔을 때 먹은 네. 거 중에 맛있는 거 혹시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저는 뭐요? 뷰카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기가 막히죠. 아, 정말 맛집을 또 찾아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세 끼를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뭐 드셨어요? 뭐, 한 끼는 또 라멘을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라멘이랑 교자 이런 거 먹고, 뭐 뷰카치 먹고, 뭐 돌아다니면서 크레이프 같은 거 먹고, 뭐 그 뒤에는 뭐 야끼니쿠나 스시나 이런 거. 네 끼 드셨는데?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맛집을 안 고르고 쇼핑을 고른다? 쇼핑은 뭐 하셨어요? 아, 쇼핑은 근데 한 11곳을 갔어요. 11곳이요? 뭐 사셨는데? 옷 같은 거? 좋아하던 브랜드, 네. 아, 브랜드 옷이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네. 오. 아주 알차게 돌아다녔죠. 야, 그 정도면 쇼핑을 고를만 하네요. 그쵸. 약간 그, 약간 아이템 같은 거를 주로 사신 거군요.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제일 잘 샀다 싶은 거. 이번에 산 거 중에. 뭐지? 제일 잘 샀다. 아, 제가 그 이거 근데 브랜드는 말하면 안 되죠. 뭐 땡 하나 붙여 가지고. 아, 프림. 땡 프림. 네. 아. 거기서도 아주 뭔가 이렇게 싹쓸이를 해 왔었는데. 싹쓸이까지 했어요? 네. 뭐 와서 팔았나요, 혹시? 그때 산 비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비니. 네, 모자. 요즘도 보라색에 꽂혀가지고 마침 보라색 비니가 있는 거예요.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쉽지 않은 건데. 혹시 또.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로 맞지도 않았지만 맞출 생각도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 분 조우수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연말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제가 책상에 둔 향초를 좋아하셨는데 같은 걸 사서 드릴지 아니면 자주 가는 카페에 모바일 쿠폰을 드릴지 고민 중이에요. 어떤 게 좋을까요? 향초 대 카페 쿠폰. 아, 카페 쿠폰이랑 향초. 같이 근무하는 직원, 동료에게 이제. 그렇죠. 사무실 책상에 둔 향초를 다들 좋아했다는 건 일단 좋아하신 거죠. 팩트겠죠? 본인만 생각한 건 아니고. 네. 지금 눈빛이 매우 매서워 보이셨어요. 왜냐면 본인만 좋아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다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아무튼 좋아했다고 가정하고 자 아니면 자주 다들 같이 가는 근처 카페에 모바일 쿠폰을 드리느냐. 예. 보통 인기 많은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겠죠? 그렇죠. 예. 자 향초냐 카페 쿠폰이냐. 네. 자, 어렵다. 예. 하나 둘 셋. 카페 향초. 쿠폰! 와! 이게 뭐예요? 거짓말인가요? 제가 약간 그 힌트도 네. 드렸는데, 그죠? 힌트가 어디 있어요? 슬쩍 깔아드렸는데, 향초는 본인만 좋아했을 수도 있다. 할 말이 없었죠. 아, 그래요? 네. 향초를 좋아, 향초가 나요? 근데 이게 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게 취향도 반영이 돼서 그랬나 봐요. 제가 향에 좀 엄청 예민한 편이어서 향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 다 좋아하세요? 향초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향만. 그렇죠. 근데 아무나 종류가 그냥 나나 씨 이거 그 좋아하실 것 같아서 향초 골랐어요 하고 툭 주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향초를 고르셨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그래요. 저 쪼잔한 거 보소. 내가 욕 먹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런이 여친 없진 뭐죠? 아니, 뭐. 그래요. 자, 어쨌든. 좋아하는 향은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는 그 섬유유연제 향 있잖아요. 아. 약간 코튼 향 나고. 제일 좀. 자연스러운. 제일 상쾌한 향. 네. 그런 향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향들이 제일 좋아요. 이제 뭔가 너무 뭐 이렇게 향을 뭔가 내려고 하는 향보다는. 그렇죠. 예, 방금 이제
뭔가 빨래하는 어, 같은 그런 느낌. 보기 되게 좋죠. 맞아요. 예. 그래요. 애매할 때는 이런 카페 쿠폰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네. 역시나. 관찰해서 이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선물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약간 내가 그냥 판단해서 주는 편이세요? 선물할 때? 저는 좀 관찰해서 그 사람이 그 시기 때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을 좀 서프라이즈로 놀라게끔 하는 거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저희 베텐에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네. 만약에 베텐러들의 어떤 평균 취향을 생각한다. 응? 예. 베텐러들 대부분 남자들이고 네. 약간 모쏠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다. 네. 뭐 하나 뭐 청취자 선물로 푼다. 어, 뭐. 뭘 주고 싶으세요? 뭐 약간 아, 이게 또 실용적인 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양말? 양말? 네. 어, 안 갈아 신으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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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살 것 같아서. 구멍 난 걸 갖고 다닐 것 같아서.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어, 적절해요, 아주. 네, 예, 양말 예. 같은 거. 양말 많다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예, 양말 전동 있어. 네, 깔별로 있으면 더 좋은데. 아, 발가락 양말 뭐 이런 네. 거. 아니요. 그래요. 자, 두 개 안 맞았습니다. 아직 네. 하나도 안 맞았어요. 자, 다음 민트 바닐라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회사 송년회에서 장기 자랑으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최신 가요를 부를지 트로트를 부를지 고민이에요. 전체적으로 흥이 나고 과장님, 부장님이 좋아할 트로트를 부를까요? 아니면 최신 곡으로 젊은 사원들에게 인기 만점인 최신 가요를 부를까요? 가요 대 트로트네요. 아, 젊은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윗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회사 송년회. 회사 송년회. 회사를 또 나나 씨는 안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 사장님이나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장 근데 다 젊으셔서 젊어요? 사장님도 한 40대? 사장님이 40대이신가요? 어, 그렇게 막 나이 많으신 맞아요. 분은 아니네요. 네. 자, 하지만 이제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대 또 많이 계시고 아~ 그렇죠. 자,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내 또래도 있고 내 아래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어떤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느냐. 예. 가요냐 트로트냐 정했습니다. 자, 저는. 네네. 하나 둘 셋 트로트. 진짜 왜 이러는 거죠? 그쵸, 하나도 안 맞네요. 무슨 일이지? 아, 잠시만요. 정말 안 맞네요. 가요? 네. 어, 어떤 가요를 부른다면 어떤 거? 예를 들어 가요를 부른다면 뭐 다 같이 떼창할 수 있는 뭐 사건의 지평선 같은 거. 아, 요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을 회사 송년회에서 떼창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다 그러지 않나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어, 됐습니다. 다들 저를 이제 계속 욕하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슬슬 제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어, 정말요? 예, 예. 왜죠? 왜죠? 부장님 어리도 없더라고요. 어, 나나가 맞지 이건도 있어요. 나나가 맞지라고요? 네, 나나가 맞지. 어허, 분위기 안 좋을 듯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예. 그래요. 부장님의 눈물, 부장님의 오열. 아, 그러신가? 예, 알겠습니다. 장기자랑 이제 혹시 회사 송년회나 그런 데서 네. 한 적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봤을 때는 분위기는 어쨌든 트로트 쪽이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예. 아, 정말요?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예. 인사고과 쪽을 생각한다면 어머,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 직원분들은 어떻게 공감을 하죠? 젊은 세대 직원들은 송년회에 온 것 자체를 서로 다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송년회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기를 바래요, 다들. 그래서 빨리 끝나길 원하거든요. 아, 분위기가 그래서, 좋아야 예, 빨리 끝나 그래서 끝나요? 다들 그냥 아. 저 사람들이 빨리 즐겁고 끝내길 원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 소외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젊은 사람들 자체도. 좀 약간 예. 설득당한 기분인데. 예. 예. 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들이 소수의. 좀 소수의 행복한 게 그들도 행복하다. 예. 네, 트로트 하겠습니다. 예. 트로트 할게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세 개나 안 맞았고요. 단 한 개도 안 맞았,
단 한 개도 맞은 게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또 대충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너무 신기하다. 어리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가 봐요. 전 진짜 고민해서 고른 건데. 예. 혹시 다 틀리면 뭐 없나요? 아, 설마 그럴까요? 다 틀리면 뭐 그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거 없나요? 다 틀리면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우아 나나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리는 그 사연인데 진지하게 고르다 보니까 세 개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대충 가볼까요 한번? 진짜 대충 해볼게요. 예. 자, 이소망님 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겨울 이불을 새로 사려고 합니다. 평범한 구스 이불을 살까요? 털이 보들보들한 양털 극세사 이불을 살까요? 두 분은 어떤 걸 쓰시나요? 구스, 극세사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 겨울 이불로? 네. 구스냐, 양털 극세사냐? 전 바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네네. 오, 그래요? 지금 일단 하나도 안 맞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맞으면은 뭐 이렇게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다 안 맞으면 나나 씨의 고정 뭐 이런 벌칙 어떨까요? 좋은데요? 고정. 아, 좋다고요? 네. 자, 골라볼까요? 네. 자, 구스냐, 극세사냐. 하나, 둘, 셋, 구스. 극세사. 극세사 써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요, 네. 이 그 수면의 질이. 이게 지금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친 것 같은, 아니 약간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예, 예. 그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보다 더 좋은 질의 이제 이불과 매트리스를 써야지 한층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매트리스 위에다가도 엄청 큰 되게 좋은 뭐랄까 이 폭신폭신한 거 되게 두꺼운 것도 도퍼. 깔아놓고요. 네, 네. 그런 것도 깔아놓고 베개도 진짜 좋은 거 이렇게 찾아서 쓰고요. 좀 경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거 하고 이불도 그렇거든요. 일단 고정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그렇구나. 극세사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여름에는 이제 극세사 아주 얇은 거를 쓴 적은 있어요. 근데 양털 극세사는 안 써봤거든요. 되게 뭐지 이렇게 보들보들하잖아요. 예. 네. 근데 왜 남자들은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요? 저는 이제 구스 무조건 구스로 해가지고 구스. 예, 거기 충전재를 꽉 채워서 덮어놓는 두껍게. 예 그걸로 갑니다. 그 알레 땡땡 그거 써요. 예, 예전에 전지현 씨가 광고하셨던 예. 이렇게나 다를 수가 그렇군요. 굉장히 다르네요 저희. 겨울엔 요즘 무조건 극세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구스는 요즘 좀 차가워진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일단 저희가 리버스 퍼펙트를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네. 지금 네 개 안 맞았어요. 신기하다. 예, 그럼 김지훈님 거 네. 아 그럼 숙소에서는 그러면 네. 지금 생활을 하시죠? 맞아요. LG업 숙소에 아니 우아 숙소예요? 우아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아 멤버들은 모두가 지금 양털 극세사 쓰나요? 우아 멤버들?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개인이 네. 그냥 고를 수 있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 본인이 사는 거니까 네. 취향에 따라서 바꾸는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건 보급이 안 되는군요. 이불은 근데 보급이 돼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또 따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아, 계속 바꾸고 계절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추위를 타는 편이시죠? 저 아주 추위 타요. 그러면 무슨... 여름보다는 겨울이 싫겠네요. 네. 역시.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멤버들 중에서 네. 진짜 막 이불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예. 그냥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덮고 잔다. 있죠. 그런 멤버 있나요? 네. 누구요? 진짜 신경 안 쓰고 막 루시. 아 그럼 막 양털 극세사나 뭐 구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상관없죠. 그리고 그 친구는 추위에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날씨에도 반팔 입고. 아 그래요? 네. 오. 대단합니다. 야 솜니불 그냥 대충 덮고 살고. 다들 소라일 뜻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루시 씨가 그런다. 맞아요.
자, 김지우님 거 소개해 주시죠. 김지우님 거. 네, 저는 운동을 보통 저녁에 가는데 땡튜브에서 아침 운동이 좋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사실 저녁에 가려고 하면 귀찮아서 미루게 되거든요. 그치만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또 피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언제가 좋을까요? 아, 그래요. 아침 운동이냐, 저녁 운동이냐. 자, 이건 뭐 생활 패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네. 네. 내렸습니다. 자, 아침이냐? 저녁이냐? 떨린다. 하나, 둘, 셋. 아침. 와, 이거 진짜 누가 짠 누가 보면 짠 것 마냥 그...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운동을 하세요? 아니, 늦게 운동이 아니라요. 예. 아니, 안 그래도 바쁜 사회에 어떻게 그 아침보다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죠? 아, 그래요? 차라리 하루의 일과를 다 마무리해놓고 마음이 예. 좀 편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근육을 다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일어나자마자 네. 운동은 좀. 네.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이렇게 상극일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왜 아침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운동이라는 건 어쨌든 네. 그 하루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된 다음에 하면은 네. 그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프레쉬한 상태로 운동을 했을 때가 가장 그 뭐랄까 그 운동도 약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육에서 먹을 때. 아, 정말요? 예, 그 느낌이 제일 좋던데. 그렇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 늙기 싫다 뭐죠?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공감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누구도 설득되지 않는. 이거 그냥 토론 같아요. 무슨 논쟁 이런 거 아니에요. 채팅창에 나이 먹으면 그냥 아침잠 줄어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고 있는데. 아니, 옛날부터 아침에 운동할 때가 제일 그 에너지가 좋았는데. 그래요. 지 근육도 먹는 남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녁에 운동하면 뭔가 그 약간 에너지가 소진된 다음에 그 뭘 뭔가 그 쓰지 말아야 될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정말. 예.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그 운동 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운동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 따로 운동이요? 저는 필라테스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필라테스? 네.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네, 저는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요. 운동을 안 하시고? 네. 아, 어차피 이제 그 안무 연습하고 이러면은 맞아요. 운동이 되니까. 네. 필라테스를 꼭 한번 체형 교정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뭐 이렇게 쑤시는 데는 없으시죠? 그래도 아, 제가 측만증이 좀 심해가지고. 아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네. 그래서 꼭 도전해 보고 싶어요. 내년에. 아, 꼭 해보세요 진짜. 네. 진짜 좋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해봤습니다 필라테스를. 아 정말요? 예. 약간 어울리신다. 왜 어울리죠? 하나도 안 어울리지 않나요? 되게 생각보다 유연하실 것 같아요. 유연해요, 되게. 그리고 그 더러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상상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딱 달라붙는 걸 입고 하진 않았어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헐렁한 그 헐렁한 옷을 입고 했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를 보는 게 있죠. 예. 다행이다. 아주 헐렁한 걸 입고 했고요. 네. 예. 고양이 자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자세는. 아, 진짜. 아니, 했었나? 아무도 모르겠는데. 예. 너무 더럽다고 하신 분이 있고. 바프 할아버지라고 하신 분.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좋은 운동이에요. 그건. 원래 네, 필라테스 맞아, 맞아. 자체가. 네. 아시죠? 그 여자 운동이 아니라 남자가 만든 운동이에요. 아, 그 유래가 또 따로 있구나. 예. 필라테스라는 네. 사람이 그 남자 군인 이름이에요. 예. 정말요? 그분이 이제 크게 부상을 네. 입고 이제 네. 그 누워 있을 때 네. 침대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만든 게 필라테스 운동 그 남자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갑자기 썰렁해졌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재활 운동으로 시작됐다. 자, 다섯 개나 안 맞았습니다. 고정에 지금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 서장님이랑 이제 슬슬 연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다. 네. 이 정도까지. 네네.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김효진님 거. 네. 수능 끝나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3년간 묵은 살을 빼려고 PT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여유로울 때 운전면허를 먼저 따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둘 중 하나밖에 못해요. 운동 그리고 면허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일단 수능 네.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능에서 해방되셨고 그렇죠. 3년간 묵은살을 뺀다. PT냐 아니면 운전면허냐. 아, 이거 좀 어렵다. 그렇죠. 네. 면허 있으세요? 네. 면허 있으세요? 네. 저는 20살 되자마자 취득을 했습니다. 이야, 그렇죠. 브이로그 찍으셨죠, 참. 맞습니다. 예. 아하. 자, 운동이냐 면허냐. 하나, 둘, 셋. 면허. 운동. 지금 일부러 피해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일단 고정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진짜 네. 맹세코. 어머나. 왜 운전이죠? 면허는 일단 아니 면허 바로 따셨다면서요. 20살 되자마자. 네, 저는 저의 버킷리스트였어요. 20살 되자마자 취득한. 근데 왜 효진님은 따지 말라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취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본인이 이렇게 자가를 몰고 다닐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학생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아.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몸을 좀 가꾸면서 예뻐지고 이렇게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예쁘게 더 남기고 이런 모습이 더 뭔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요. 네네. 사실 그 면허 딴 다음에 바로 이제 내 차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내 차를 살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대학교도 다니면서 뭐 차를 바로 뽑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엄마 차, 아빠 차 잠깐 빌려서 몰고 다니다가 막 긁고 갖다 바꾸고 막 그러면서 괜히 이제 돈만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차를 첫 차를 뽑게 되는 한 그 5, 6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왜 선택하시죠? 예? 언제? 그러게요. 저랑 피해 가시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저는 근데 면허가 꼭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면허를 가지고 갔어야 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쵸. 진짜 약간 내 몸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고 SNS 하고 그 생각을 하면. 그쵸. 그래요. 자, 여섯 개나.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6연속으로 아, 틀린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예. 자, 3951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3년 전에 크게 싸웠던 친구를 동창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싸운 이후로 제대로 대화 한번 안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간단한 안부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남남처럼 아른 채 하지 말까요? 아, 3년 전에 네. 크게 싸웠다. 근데 이제 결혼식에서는 꼭 마주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친척 결혼식. 친척이죠? 네, 보통 뭐 친구를 가거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 적은 없죠? 없죠. 어른들. 맞아요. 예. 이거 좀 어렵다. 아하. 오랜만에 만나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결혼식장은 이제 그래도 딱 떨어져 앉을 수 있으니까. 아닌가? 동창들은 보통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혀놓나?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보통 같은 그룹으로 묶이니까 그렇군요. 인사라도 아는 척을 한다 안 한다 가보겠습니다. 자,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걸 아는 척을 안 한다고요? 네. 아, 그래요? 3년 전에 크게 싸우고 이게 무슨 그 사람과 나의 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그 3년이 지난 후까지 뭔가 안부 인사가 없었다는 거는 이건 뭐 다신 안 봐도 될 사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 와, 나나 씨는 되게 차갑네요. 아니에요. 3년 전에 좀 싸웠다고 해가지고. 결혼식에서 이제 그, 자, 이제 그 친구분들 나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마주쳤는데, 아이 그냥 눈 이렇게 깔면서. 아, 근데 막 굳이, 어머,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아니, 친구니까.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눈 인사. 안녕? 야, 권엘사. 그죠? 냉미녀네. 네. 야, 그래요. 좀 안 좋은 얘기.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는 척을 안 한다. 저는 굳이? 굳이? 네,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 그래요. 누군가랑 크게 싸운 적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살면서? 저는 없어요. 아, 그건 없다? 저는 뭐 형제 지간에도 그렇고 친구들이랑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서 네. 아, 하지만 좀 안 돼요. 하지만 싸우면 안 할 것 같다? 네. 어, 그렇군요. 저랑 반대네요. 아, 왜요? 저는 제명한 사람들 꽤 많은데. 아, 진짜요? 진짜요? 예. 반대되는 대답을 했네요, 서로. 그러니까요. 싸운, 근데 이제 가볍게 싸운 다음에 화해하고 막 이런 적은 있나요? 사실 가볍게도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별로 없나요? 네. 아, 그렇군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제명 전문가인데 제가 오히려 아는 척을 한다고 골랐네요. 예. 근데 뭐 아는 척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명은 하더라도 아는 척은 한다. 너그러우시네요. 예. 예. 자, 놀랍게도 일곱 개가 안 맞는 동안 단 한 개도 안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고. 이 정도면 진짜 도전해볼 만해요. 예. 자, 이거 진짜 기록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0개가 만약에 10연속으로 안 맞으면 이거는 뭐 하나 해야죠, 그죠? 네. 둘이 원수지간이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아는 척 안 하는 거. 계약서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자, 통귤님 거 소개해주세요. 통귤님. 네, 친구가 맞춤법을 계속해서 틀립니다. 돼와 돼를? 이런 거를 구분이 못해요. 제가 거슬리는 것도 맞긴 한데 어디 가서 무시당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친구한테 맞춤법 지적을 해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창피해할까봐 망설여집니다.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네. 친구가 맞춤법을 계속 틀린다. 돼 이거 구분을 못한다. 근데 좀 너무 가까우니까 또 창피해할 수도 까봐 망설여진다. 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좀 걱정하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지적을 해서 고쳐준다. 아니면 그냥 냅둔다. 자, 지적한다. 안 한다. 네. 고르셨어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어, 이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어, 왜요? 느낌? 어,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뭐죠? 도발. 가겠습니다. 네. 지적한다. 안 한다. 네. 하나, 둘, 셋! 한다! 아! 아이고, 하나 맞았다. 그쵸. 아, 이런 거 다 지적하세요? 저는, 저는 그 맞춤법 틀리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제가 그런 문자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또 친한 친구라면 더 저는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야,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어. 네. 그런 거는 이제 안 친하면? 안 친하면 안 하죠. 안 친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거리일 때까지 해줍니까? 어느 정도 거리? 얼만큼 친하냐고. 약간 네.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을 정도? 네.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어느 정도 그 카톡, 아니, 땡톡을 한두 번 주고받을 정도면 웬만하면 해주는 편입니다. 네. 어머,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지적하는 편입니다. 예, 또 아나운서시니까. 예,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저도 틀릴 때도 있어요. 예. 아, 좀 어렵긴 해요, 가끔. 그렇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고정될 뻔했는데.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하나 맞았고요. 다음요. 네, 다음 3385님이. 요즘 취미로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여윳돈으로 오래된 배드민턴 라켓을 바꿀지 배드민턴 화를 살지 새로 고민입니다. 일반 운동화는 신으면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걸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아, 배드민턴이 실내에서 치시나 봐요. 그죠? 예, 뭐 아, 저기 약수터나 이런 데서 치시면 신발 고민은 안 하실 텐데 제대로 된 코트에서 치시는 거면 라켓이냐 아니면 배드민턴 화냐 하나 고르셨어요? 네. 왜 웃으세요? 그냥 뭔가 어긋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제는 이건 안 맞을 것 같다? 네. 아, 느낌이 오나요, 이제? 네. 하나, 둘, 셋! 라켓! 우와! 이제는 잘 맞네.
라켓? 네. 왜요? 라켓 뭐 배드민턴 하면 일단 라켓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예. 오래된 라켓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신으면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그 장비병 생겼을 때 나는 기분 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켓 포트 일단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좀 맞아가네요. 예. 배드민턴 마음이 한결 쳐보셨나요? 네, 저 배드민턴 아주 좋아합니다. 잘 치세요? 어, 꽤 잘 치는 편이에요. 네. 학창 시절 피셜이에요. 검증을 하기가 좀 네, 여기서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일 좀 이렇게 자신 있는 운동. 제일 자신 있는 운동 아무래도 달리기고요. 줄넘기 또 꽤 하는 편이에요. 줄넘기.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운동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운동 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예. 자, 그 줄넘기 그러면 안, 한 번도 안 끊고 몇 번까지 하세요? 한 번도 안 그냥 뭐 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생최면. 생최면? 네, 생생이. 아, 생생이 하나도 못 한다. 하나도 못 한다고요? 그게 무슨 줄넘기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뛰고 뭐 이렇게 뛰고 이렇게 낑낑이 뛰고 이런 거. 생생이를 못 하는데 줄넘기를 잘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어, 저 생생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생생이를 못 한다고요? 네. 2단 어? 2단 쉭쉭 이거 못 한다고요? 네. 더블 뛰는 걸 못 한다고요? 아, 하실 줄 아세요? 그럼요. 우와. 예. 보여 주세요. 여기서요? 아, 지금 줄넘기가 없겠다. 이따가? 네. 어. 줄넘기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무릎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저는 줄넘기는 진짜 막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예. 우와 진짜요? 나중에 쌩쌩이 와서 배워야겠다요. 줄넘기 한번 들고 오세요. 네. 예. 자 헤드셋 줄루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두 개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오예. 네 헬스를 6개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이제 한 달째인데 알고 보니 직장 상사분도 같은 곳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헬스장이 크긴 해도 언젠가는 마주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환불받고 다른 곳을 옮길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다닐까요? 아, 6개월 단위로 끊었으면은 영업당하셨네. 한 달째. 근데 직장 상사분이 같은 곳을 다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불편하죠. 환불받고 다른 곳을 옮기느냐 아니면 계속 다니느냐. 어, 전 바로 정했습니다. 바로 정하셨어요? 네. 옮긴다, 만다. 하나, 둘, 셋. 옮긴다. 오. 어, 3연속 맞았습니다. 어, 이건 오예. 도망쳐야죠. 그쵸. 예. 옮겨야죠, 옮겨야죠. 이거는 너무 싫죠. 네. 예. 아, 너무 불편해서 운동 못할 것 같아요. 예. 불편한 상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아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싫죠.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서 해야죠. 예. 헬스장 같은 데는 안 다니시죠? 네. 예, 아예 운동 봤어요. 자체는 그냥 맞아요. 예, 헬스장. 저도 이제 저는 그 회사 다닐 때 SBS 다닐 때는 그 근처에 있는 목동 헬스장을 다녀가지고 회사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 뭔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민망할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내려다보고 그러면. 어머나. 되게 불편해요. 어, 꼭 피해야겠다. 그렇죠. 네. 이건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 다음 유아민님 거. 네. 아주 소소한 방한 용품을 사려고 합니다. 비닐을 살지 목도리를 살지 고민이 돼요. 머리에 열을 가둬둬야 춥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목에 바람이 들어오면 금방 감기에 걸리니까요. 두 분이라면 어떤 걸 사실 건가요? 비니냐 목도리냐.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둘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뭐지? 뭐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비니냐 목도리냐. 하나 둘 셋 목도리. 목도리! 와우. 일취월장이군요. 야 이거 잘하면 뭐 다섯 개 해가지고 선물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일곱 개 틀리고 또 갑자기 연속으로. 우와. 어, 목도리. 네. 이유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목도리. 어, 뭐 그냥 일단 방한용품의 기본이 목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목도리 하나면 정말 추울 일이 사실 없으니까. 그렇죠. 비니는 사실 좀 그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비니는 네. 예, 웬만하면 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쓰고 있다 보면 이마가 좀 따갑고 가렵고 막 그래서 아, 정말요? 목도리가 난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러면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전 원래 수염을 길렀었는데 몇 달 전 취업 면접을 보려고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다시 수염을 길러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료분들과도 조금 친해졌는데 다시 조금씩 길러도 될까요? 수염을 기르고 회사에 다니면 지저분해 보이나요? 기른다 만다. 골라주세요. 4219님이 보내셨는데 자 수염을 밀어서 좀 수염을 밀어서. 그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기른다 만다. 동료들이랑 좀 친해졌는데 기른다 만다. 네. 자 수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네. 수염 네.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기른다. 기른다. 오. 와. 우와. 이러다 연속 7번 되겠는데요? 야 이거 리버스 수입이 나오네요. 야 5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랜덤으로 선물 드리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 그러니까. 7개가 안 맞고 5개가 갑자기 맞는다고? 우와 진짜. 야 잘하면 7개 맞는 거 아니야? 시간도 조금 남았는데. 네. 수염 회사 다닐 때 기르는 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나 보네요. 어? 수염 기르는 남자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아 침착맨 같은 스타일. 아니 좀 안 좋긴 한데요. 안 좋긴 하다. 아니 개인적인 거는 예. 그런데 그냥 요즘 또 너무 개성 시대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마라. 네. 어 그렇죠. 요즘 뭐 수염 기르는 거는 솔직히 흔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나나 씨 말처럼. 화이팅. 자 그럼 박희수님 거. 예. 네. 친한 선배 생일을 깜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선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을 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신할까요?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 보낸다 기다린다 선택해주세요. 아 선배님이 그 12월에 생일이셨나 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매하게 지금 타이밍 놓쳤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크리스마스 때 드리냐 아니면 지금 그래도 드리느냐.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정하셨어요? 네. 예, 지금이냐 아니면 기다렸다 보내냐. 자, 지금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보낸다 기다린다. 네. 예, 보낸다 기다린다. 하나, 둘, 셋, 보낸다. 보낸다. 와, 와, 야, 야, 이거 이상한 성격이시네. 아, 일단. 오호, 여섯 개나 맞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보내요, 근데? 보내야죠, 뭐. 네? 일단 뭐 생일이니까 보내긴 해야 되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내면은 자칫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쵸. 오해한다? 네. 크리스마스는 뭐 아무 때나 선물 주지 않지 않나요? 그쵸. 크리스마스 보내면 네. 왠지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큰 또 이런 스페셜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황현 PD가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좀 아쉽다. 예. 6대 7로 마감을 해야 되는 아~ 놀라운 아~ 야, 이거 잔인하네요. 그죠? 마지막 가자고 다들 시간 만들라고 하신 분 있고 하나만 더 하자. 예. 제로 만들고 끝내자. 2점 빵 가자. 예. 카운트 예. 뭐라 그래? 노래는 다음에 틀어드리는 걸로. 예. 그래요. 아, 노래는 틀 시간이 없기 때문에 7개 맞아도. 아. 예, 다음에 틀어드리는 걸로. 그러면 네. 일단 7개 만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집이 삭막한 것 같아서 기분 전환용으로 화분을 두려고 합니다. 기왕 사는 거 크고 멋진 분재를 사고 싶은데 식물을 많이 키워본 건 아니라서 금방 죽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냥 작은 다육이를 살까요? 분재와 다육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서종채님이 보내셨는데 네. 화분을 하나 둔다. 집이 삭막해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 벌써 결정했어요? 빨리 결정하시네요. 네, 지금 빨리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저도 막 급해졌어요. 다육이냐 분재냐? 분재냐 다육이냐? 하나, 둘, 셋, 다육이! 아, 마무리가 괜히 했네요, 괜히 했네요. 아,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네. 역시 노래를 틀 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곡으로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아쉽다. 나나 씨랑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7개가 안 맞...
맞다가 여섯 개는 쭈루룩 맞다가 마지막에 하나 맞나 싶었는데 결국은 하나 안 맞았습니다. 정말 허무한 새드엔딩이네요. 진짜 아쉽네요. 예. 여기서 다시 가면은 또 7연패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명예로운 죽음으로.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저기서 쐐기 꼴을 먹네. 선물은 나갑니다. 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끝곡 없습니다. 해성재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자, 우와 나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8대 6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스코어상 7대 0에서 7대 6이 되고 마지막에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하나를 더해봤는데 결국은 8대 6으로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이거 야구의 흐름으로 보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스코어거든요. 이게. 예.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스코어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 스포츠에서 이거 그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은 욕먹는 극본이거든요. 정말요? 예. 세상 허무한 엔딩 드라마처럼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뵙게 오셨는데? 네. 일단 뭐 편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재밌었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나 안 맞을지는 그래도 많이 좀 호흡을 맞춰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전체적인 그 숫자 비교로는 굉장히 잘 맞고 안 맞고 비슷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 흐름이 왜 이런지 저도. 반반이었는데 흐름이 너무 이상했어요. 네. 예. 덕분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청취자 선물은 여섯 분께 드릴 수 있게 됐고. 아, 다행이다. 예. 엘접곡 선곡이나 뭐 이제 출연권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모르니까 계약서 일단 준비해놓고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오늘은 티키타카가 아니라 티티티티티카카카카카였어요. 예. 자,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고요. 나나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좋아요. 네. 자, 나나 씨에게 끝인사 맡기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소등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네. 안녕히 계세요. 소등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꿈꾸세요? 네. 그럴까? 다시 될까요? 네. 그냥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 부터 주시면 됩니다. 네. 소등합니다. 나나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꿈을 안 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사막에서 뭘 하느라고. 아, 진짜요? 네. 사막. 발성이 엄청 좋아. 아니, MC를 하셔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폭식이 막 빡빡 나오네. 폭식. 저희 사진 찍나요? 네네. 그렇군요. 재밌는 시간. 안녕. 뭐 지금 사진 찍는 것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뭘 찍히는지. 하나, 둘, 셋. 오, 재밌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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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안녕. 오. 안녕. 반응이 좀 되죠. 반응.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요리 혹시? 다음 주 생방. 생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녁 드세요. 안녕하세요.